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비번 방정 켜고. 됐고. 자, KT 로이스터 사옥에 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잠깐 얼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와, 자, 부시대 유물 봐라. KT. 2년 전이에요, 2년 전. KT5G. 승인 이거 한번 보여줘. 추억의 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5G 나올 때 아니야. 그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뒤에 1999하고 별 3개는 뭐예요? 처음부터 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랐다고? 아, 보통 이제 닉네임 이런 거에 다 유네트 있으니까 90년, 아마 99년도부터 만들지 않, 상당 일자가 아닐까. 아, 네, 아 하긴 맞네. 네. 스타도 KT가 있었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근데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도 돼요? 어떤 거죠? 그, 저 5G가 잘 안 터지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KT예요? 저 KT예요. 아, KT인데 5G 잘 안 터진다. 투원 때 SK 왔었어요? 그때도 KT. 아, 그거 좀 그. 근본 KT 유저긴 하네. 아, 그래서 저희가 또 KT 로이스터 여러분 사옥에 왔습니다. 잠깐만. 오랜만에 와요, 저도 근데. 아니, 근데 원래 여기였어요, 사옥이? 원래는 이게 원래 하나였는데, 여기 예.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오, 확장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영업하는, 또 돈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KT가. 어. 선수들한테. 아, 여기가 건물인데, 비번방 방은 켰어요. 여기가 이제 건물인데 안에 KT 사옥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또 레전드. 누구? 레전드 라스카이 선수가 또 소개를 시켜준다고. 요즘 너 폼이 일단 주가가 미쳤죠, 요즘? 그렇죠. 절벽의 라스카이. 네. 그치. 인정합니다. 아니, 라스카이 선수가 아까 그 말 했더라고요. 뭐죠? 아, 김동아, 이 새끼 나한테 쫄아서 은퇴한 거다. 아이, 이 새끼 정신 못 차려. 그럴 거면 대회에서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대회는 같은 대회 나가서 이제 입증하면 되니까. 내년 스프링 나가야겠어요. 네. 정리 한번 하러 가야겠고. 내년 스프링, 군대 3가로 한번 나가. 네. 좋은데요? 보여주는 걸로 하고. 자, 그럼 한번 KT 사옥을 저희가 탐방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걸 또 동아 매니저가 또 도와준다 그래갖고. 네, 제가 이래. 있을 때는 왜 코치를 안 하고 갑자기 또 나가니까 또 팀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우리 찍어. 근데 원래 그게 다 시상조니까? 그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옛날에 제가 또 지문 등록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 아, 지문 등록 안 돼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있을 때 여기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 여기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혹시 모르지 또 전투 시 그치, 있을 수 있지 또. 한번 찍어봐. 아, 이게. 아이고. 큰일 날 것만. 근데 좀 잘 돼있다, 더 경기 어. 어떻게 띵동 누르나요? 어떡하나요? 낙낙 와!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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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카이 곰팡이. 요새 진짜 잘해요. 요즘 진짜 철벽의 라스카이.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 여기가 KT 사옥이구나. 아주 되게 잘 돼있네, 여기 보니까. 자, 이거. 이거 한번 보고 가자. 와! 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닌데. KT의 역사가 담겨있는. 아, 그러네. 아, 이때 만들어진 게 맞네. 맞네. 1999년. 무슨 여기 별 하나. 그러네. 별 두 개. 별 세 개. 별, 아니, 어, 별 세 개? 잠깐. 어, 잠깐만. 그 전에, 아니, 18년도에 우승 한번 했잖아, 또. 그치, 여기 있네. 이거 18년도도. 아, 롤 우승 세이구나. 아, 아, 아 이거, 이거는 롤리라서 그런가 보다, 맞네. 별이. 어떻게 이번에 별 하나 추가해줘야죠? 할 수 있어. 네. 맞죠, 맞죠. 아, 아니, 박주신 때가 어디 보자. 20년대에 사라졌어요. 아, 역사가 지워졌거든요. 죄송해요. 형 이제 또 18년도 이제 경호 씨가 있을 때. 아, 송경호 네. 씨가 있을 때. 일반인 송 씨가 이제 했던. 맞죠, 네. 맞죠. 지금 KT에 또 요즘 다시 또 폼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제일 폼 오른 거에 또 큰 목을 하는 라스카이 선수입니다, 여러분. KT 승의 주요.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팀. 아, 그러니까 다 연이 있네요. 아, 또 그죠. 예. 저희 롱주 때. 맞죠? 롱주 예. 킹존 해가지고. 킹존 있을 때 또 같은 팀을 했었고. 아니, 어때? 친했어요? 이 두 사람과? 아, 편하게 얘기해. 뭐. 둘은 좀 많이 친해 보이는데, 저는 원래 좀 사람 가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가리면서. 넌 조심해라, 진짜로. 넌 풀면 바로 터져나가요, 여기서 진짜로.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라스카이 선수가 진짜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피진남으로. 오. 아니, 또 얼마 전에 존잘보기 형님한테 그 강화를 건넸더라고요. 백공 옷강화를. 오너가 또 대체했더라고요. 또 성공해가지고. 아니, 피파 어때요? 요즘도 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 피파를 서머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PC는 대만? 네. 근데 이제 그 핸드폰으로 모바일로만 들어가서 이제 패키지 뭐 그냥 심심하면 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화 하고 안 되면 그냥 접어야겠다. 아, 대회 집중해야겠다. 네, 된 거예요. 근데
됐는데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아, 아직 못 써보아요. 팀이 없어요. 어? 아. 혹시 특히 김민규 피파는 거 봤어요? 네, 봤어요. 이게 남아있네? 어때서? 어, 잘하시는데요? 아, 그죠? 아니, 진짜 아니 원래 누구 원래 누구랑 한번 붙어본 적 있나요, 피파를? 일단 그 데프트 형님, 아~ 캐리어. 어, 어때요? 두 사람 전적이? 찔밥이긴 해. 내가 19년도 있을 때 이제 비시즌 됐을 때 어. 이제 피파 했었단 말이야. 아 그때도? 어, 그때도 막 혁규랑 하면 혁규가 지고 그때 경호랑 했을 때 경호랑 비볐던 걸로 알아.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 아니 잘하네. 아니, 경호는 그때 경호는 피신남이잖아. 경호랑 했을 때 경호가 지고 그랬거든. 오, 잘하네. 어, 잘해, 아, 그렇지. 아, 그럼 또 이어서 소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연습실로. 어? 아 연습실. 야. 바로 연습실로? 오 좋은데? 아 바로 가도 돼요? 여기 스킵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 여기 소개시켜드려요. 아니 또 보이는 거 저런 거 아예 다 모르니까 여기 아, 네. 그냥 이제 좀 뭐 미팅 있거나 그러면 보통 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아, 선수들은 보통 이 공간을 잘 안 쓰더라고. 아 오른쪽 뭐야? 오른쪽이야. 대회 느낌으로 약간. 오 이거 뭐예요? 처음 보세요 혹시? 아 이거 저도 처음에 봤는데 처음에 와서 봤는데 저번에 쓴 적이 없어갖고 아 아 여기 뭐 연습실이 아니에요 따로? 네, 연습실은 아니고. 오. 뭐라고 설명 들어야지 잘 모르겠어. 나봤을 약간 그거야. 내가 저번에도 알았는데 어. 이게 약간 그 대회를 긴장하지 않게 약간 대회 안 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습생이라던가. 어. 그래서 긴장하지 못하게 이제 약간 대회 느낌으로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요. 아. 사실 걸 알아요. 왜 아는 척이에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여기 와보신 적 있어요? 아,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약간 술 취재 의도를 파악해라. 맹점을 아, 보라 이거죠. 인정합니다. 네. 어, 근데 이거... 오 아니 지금 챌린저스 뭐야? KT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챌린저스 하는 거니까 바로 저기에서 어, 지금 아 지금 실제로? 네 지금 경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다. 이 정도 말해도 돼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뛰어들어가면 여기 캠에 뛰어들어가면 민규 씨 또 이제 일식이 또 출제해야 되니까 아 궁금하긴 하네. 한번 나가고 싶긴 하다. 네. 아 지금 KT 대 DRX 하고 있네 챌린저스. 아, 그러네. 아 혹시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 연습실로 네. 좋아요 좋아요 연습실로 어, 저기다. 탑에 어, 잡은 거 같은데? 케이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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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잠깐만. 여기까지 이제, 오, 오, 오. 아, 이렇게 도망. 어, 어, 어. 됐다. 풀 뺐으니 이제. 인정. 자, 와, 여기 있네. 와, 이스테이 우승 트로피. 와. 아, 족됐다. 이거 태기의 손이 들어갔다,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야, 만지면, 만지면. 어, 어, 어. 와, 들어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이거 직접 막 선수들도 만져보고 하나요? 아니요, 저기 먼지 껴서. 먼지 껴서. 만지진 않는구나. 어, 근데 웅장하네, 웅장해. 14년도, 예. 18년도. 그러네. 이제 오늘 21년도? 잠깐만, 아니지. 4년에 한 번. 14년도, 18년도. 지금 몇 년이야? 월드컵이냐? 22년. 22년도. 올해가 날이다, 서머의 KT. 인정.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니, 가보도록 하죠. 네, 가시죠. 여기는 그냥 이제, 원래 저희가 피드백 하는 공간으로 썼었어요. 아, 아 혹시 보드에 막 적혀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보드에, 네, 괜찮아요? 아, 보드에 좀 적혀 있는데. 어, 괜찮아요, 이런 거? 근데 기본적인 거여서 사실 큰 거 없어. 야, 야, 어, 기본적이니까 너 좀 보고 가. 기본적이 뭔데, 뭔데? 효과의 지키기, 상성 유지. 벌써 틀렸어. 상성 유지가 안 된다고. 아니요. 상성을 부수진 않아요. 야, 야, 한 답을 때 너 차분하지가 못해. 아, 다 너를 위한 내용이야. 아니, 근데 잠깐, 이 부분은 제일 좀 KT에 안 어울리지 않나? KT 항상 오프 더 레코드 보면.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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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포즈 보이면 안 됩니다. 아, 포즈 안 된다. 안 된다. 포즈 안 된다. 안 된다. 안 저 잘 몰라요, 사실. 아, 잘 몰라요. 괜찮아요. 나스카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다시 보기 남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여기가 연습실. 어, 와, 잠시만. 어, 왜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아니, 아, 전신이던 거. 죄송한데. 머리떡가 너무 떨어진다. 왜 그러세요?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네, 아, 어, 그리고 저희 이제 KT의 코치님. 에이. KT 코치님. 슈프림. 야, 아니 그럼 코치님이 저 보드에 적으신 건가요? 아, 감독님이요. 아, 감독님이에요. 아, 아, 뱀픽의 신. KT 뱀픽의 주역. 저희 야. 친구님 동아 씨도 이제 킹크 아니 롱주에 있을 때 있었고 그럼요. 아. 킹크 있을 때 있으셨어서 아. 저희 다 인연이 있군요. 인연이에요. 분위기랑 제일 오래 같이 했어요. 저는 근데 약간 데뷔 때부터 했어요. 아. 제가 대신 했었던 그럼 데뷔 때 박수 씨는 어떻게 봤는데 그때도 말을 안 들었나요? 네. 문 열고 갑자기 띵동하길래 세요 그러니까 문 딱 열더니 누구세요? 저 박두신인데요. 때부터 위풍당당했습니다. 저 박두신인데요. 물어보길래 이제 자기 소문 내니까 저 박두신입니다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범상치 않네. 그러네, 처음부터. 범상치 않아. 어, 여기 한번 봐보자. 아니, 어디 자리가 누구고 누구죠? 일단 여기가 가운데가 제 자리고요. 어! 완전! 아니, 보통 라인대로 하지 않나? 맞네!
이건 또 다르네. 원래 제가 처음에 왔을 땐 여기 앉았었는데 어. 감독님이 그냥 바꾸셨어요. 어, 여기 자리가 지금 누구예요? 아리아 선수. 아! 아리아 산. 아, 약간 NCK 짬으로 찍어 누른 거 아니에요? 야, 가운데 내 자리야.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일본에서 또 뛰고 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감이 있죠. 네. 책상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한데. 아우, 근데 옆에 개판이에요, 개판. 아, 거기 자리네. 역시. 와콜 로이드. 어, 자리가 개판이에요. 오른게스를 먹고. 어, 어, 부적 있는데요? 만병통치. 만병통치. 아, 잠깐만. 이거 코로나 걸리고 나서. 아, 그러네. 만병통치와 뭐 이런 거 붙여놨네. 부적이 있네. 이런 거 있어야지. 오, 건강도 챙기고. 잘 돼있네. 아, 진짜 잘 돼있다. 잘 돼있네. 여기가 라스칼 선수. 아, 야, 그냥 키디오 이거 뭐예요? 딱히 미치죠. 예, 너의 이름은. 아... 선물 받아가지고. 아. 근데 저희 그, 안녕, 너의 이름은 나왔을 때, 이때 너 한 3번 보러 가지 않았냐? 네번 4번 형 그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의 이름은? 형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때 여러 번 키미노 남아요 네. 근데 보셨어요? 아, 저 봤죠 누구랑 네, 혼자 봤어요 아, 혼자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 혼자 봤어요 형 되게 좋아하시네 어, 여긴 누구죠? 아 에이미 오오 근데 하람이 근데 지금 진짜 주작이다 이거 수첩 안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내가 저번에 본 적이 없는데 수능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안 쓰긴 해요 네. 안 쓰긴 합니다 근데 아주 맞긴 하네 선풍기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 선풍기 되게 더워가지고 좋아했다. 선풍기 되게 좋아했어요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 오 대박 대박 야야야야 장비 건들지 마 그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 너 아니, 너무 넘으면 안 돼 또 KTA 다음 경기 어디죠? 다음 경기 어디죠? 저희 브리온이요. 아, 브리온. 다행이다. 아니 그동안 사업단만 할 때 항상 그 다음 팀이 좀 젠지 팀을 그래. 사망돼 가지고. 다행이야, 다행 그래도. 근데 브리온도 요즘 폼이 오르고 있어갖고. 아 여기가 빅나. 아니요 여기 기동훈 선수. 가비. 아, 여기가 빅나. 맞습니다. 아, 어, 근데 빅나는 왜 하? 모니터를 체크하나요? 한 번씩 일어났는데 모니터가. 모니터가 네.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얘는. 좋은 문자 쓰나 보네. 어, 그러면 맞아요. 여기는 누구죠? 여기가 이제 퍼펙트 아? 선수라고. 아~ 네. 솔레에서 만나. 아, 맞아, 들어본 것 같아. 네. 약간 서브 느낌인가? 연습생? 뭐 이런 느낌인가? 서브. 네, 서브. 공사년생. 여기가 감독님 자리예요? 여기가 매니저님 자리. 아, 매니저님 자리. 감독님 자리. 감독님은 감독님실이 따로 계세요. 맞지. 아~ 강동훈 감독님 자리가 따로 있구나. 남자도 빠른 이렇게 컴퓨터 딱 구비가 돼 있네. 그러네. 오, 좋다. 잘 돼 있다, KT. 아, 근데 요새는 진짜 세상이 다르다. 왜, 너네 때 어땠는데? 우리 때? 우리 때는 미안하지만 가난뱅이 그 자체였다. 아니, 뭐 어느 정도길래 항상 부자, 너네 뭐 컴퓨터 그러면 돌아가면서 썼어? 그건 아닌데. 걸어다니면 약간 장판이 약간 살짝 흔들리는 정도? 아, 장판이 흔들린다? 아, 그러면 장판이 살짝 같이 움직이는? 요새 세상이 좋았지. 그럴만해. 아니, 다음은 또 어디죠? 여기 약간 비밀의 통로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락커룸. 어, 락커룸이 있다고? 락커룸이 있네. 좀 더러워. 오. 아, 톰브라운 누구야, 톰브라운. 여러분. 이거 아마 라이프 선수 것 같은데. 아, 라이프 선수? 네. 오. 아, 패딩이 있어요, 근데 여름인데. 보통 겨울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선수 아, 본인 라카룸은 어디예요? 광희 씨 거는 저는 여기요 여기가 라스카이 선수 별로 없어요 내 생각에 뒤져 있으면 진짜 멋있다 무조건 있다 이거 뒤지면 나온다 뭐 뒤지라고 이제 깔끔하게 가져가실래요? 네 어? 아 바지 아이고, 바지가 여러 개 스프링 때 썼던 바지 아 어? 곰팡이 냄새 뭐야 어? 오 아, 여기 맞네 오, 근데 좋다. 진짜 라커룸도 있고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라커룸... 좋아지긴 했어요. 와, 진짜 뭐. 쓰세요, 근데 잘? 연습 안 오죠? 잘 안 와요, 사실. 보통 잘 안 오니까 이런 데는. 아, 여기가 연습실. 네. 오, 잘 돼있네.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네. 아니, 아까서도 지금 현재 솔랭 점수가 어떻게 돼요? 제가 850점. 당신 혼자 좋아하게요, 근데. 아니, 궁금해. 광고가 맨날. 아, 나 이제 500점이야. 자랑하길래. 아. 본인 혹시 몇 점이세요? 제? 네. 네? 네. 저는 지금 뭐 한 80점. 오, 80점. 아, 이래서 한 번. 네, 한 마스터 간다 보세요. 한번 가보자. 마스터 간다 보세요. 아, 제가 근데 한 번씩 보면 어, 피지컬이 좋으죠. 어, 아니. 아마 딱 이런 멘트 하나하나들이 아마 마음을 설레게 아, 이런 아, 거 하면 안 돼. 내 방송 보셨네. 확실히 안 본 게 어. 티가 나는 게 피지컬이 좋다는 게 김민규를 원래 실시간으로 단어가 아닌 게. 자, 다음으로 가시죠. 오, 다음은 이제. 사실 여기는 다 설명해드린 것 같고 저기 다른 사무실이 있거든요 아, 또 다른 사무실이? 예.
여기 나 오피스 느낌이 진짜 뭐. 그러네. 공기청정기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아니야? 공기청정기. 아.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큰형님이 이제 이직을 했다가 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신발했던 거죠. 에 평소에 밥은 어떻게 드세요? 밥은 네. 여기서 안 먹고 보통 제가 네. 있을 때는 그 숙소 올라가서 먹었는데 네, 저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아니 박투신님 KT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항상 그랬는데 아 네 죄송한데 큰모님 이직했다는 소식 아 이직을 하셨어요? 네. 여기로 오셨네요. 어 여기 바로 옆에 네, 예, 제가 있을 때 여기 딱 섰었거든요. KT 여기 있어 e스포츠 클럽 Yes sir. 와 그래 일단 이 정도는 내가 여기 또 나와버리니까. 와, 여긴 너 나와버리야? 아이, 그럼요. 여긴 제가 또 즐겨 있었던 바로 옆에 뭐가 있구나. 근데 여기 있을 때 슬리퍼를 신어본 적이 없는 거래. 어, 슬리퍼 신어야 돼요? 저는 안 신었어요. 맨발로 가진 않아요? 네. 저는 귀찮았습니다. 남는 거 신으시는 게 사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 신을게요. 자, 신도록 하고.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3번. 아, 3군 연습실. 아, 3군 연습실. 내가 이런 거 보고 있는 거네. 연습실 있네. 아무도 없네, 아직. 여기가 저희 와일드 리프트 팀. 아, 와일드 리프트 팀. 지금 연습하고 계신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와일드 리프트 팀. 여기 갔을 때는 그때는 그 개공관이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원래 감독님 자리였는데. 아, 여기가 헬스하는 거. 아니! 어? 라이프 선수 아니에요? 아, 돌싱시. 아, 뭐야. 헬창이청 뭐야? 어 근데 잠깐만 어, 여기 헬스장을 만들었구나 얘. 와 헬스장 대박이다 여기 아 맞아 라이프 선수가 몸이 또 갈수록 좋아졌잖아 예 저희 흑드라곤이시지 않으세요? 아 헬스를 실제로 많이 하나요 라이프 선수? 하루도 빠짐없이 와 자기만의 신 네 하루도 빠짐없이 와 또 민규씨가 또 하고 있죠 3대 몇 이렇게 느낌으로 아 3대 혹시 라이프 선수 혹시 3대 어느 정도? 3대 300 경과 합니다. 300 오! 몇 시간? 아, 나 쳤어. 285, 280. 아, 근데 열심히 한다는 증거지, 그런 게. 아, 진짜 헬창이시네. 진짜 열심히 하신다. 나스카 선수는 헬스예요? 저는 필라테스예요. 사람자네. 사람자다. 필라테스야. 필라테스. 자고로 쇄신을 해줘야 된다고. 수업만 끝나고 가려고. 오! 아, 이거 헬스장이구나. 어, 네, 운동 기구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잘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 아세요 근데? 아 저는 딱 만져보면 뭐야 이거 아령이냐? 너 그거 못 들고 어! 야야 뭐 얘는 있냐? 진짜 근데 팔이 게임하기에 딱 타고난 팔이야 이거 너 이거 들 수 있냐 김동? 아이씨 장난 뭐 멸리비야? 와 진짜 뭐야 너 하긴 하네 아 저는 하죠 아 가능해요? 아니 몇 킬로예요? 12킬로라고 적혔던데? 아 이런 거는 그냥 아 조심해 경기력 지장간다니까 자 와 경기력 지장간 마우스 드는 팔이야 마우스 드는 팔 어, 전격 지장가니까. 저 힘든데? 아이고. 와, 신기하다. 원래 여기가 제가 있을 때 딱 연습실로 사용했던 일본 연습실이었거든요. 아, 네. 여기가 원래 연습실? 저기가 확장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와, 이거 다들 헬스장도 있고 진짜 좋다. 근데 제가 근데 헬스 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안 할 것 같아요. 왜 할 것처럼 말하시냐고요. 저 수도 생활 때 있었으면 했죠. 장난 아니야. 세슈도 하고. 마스카 씨 알잖아요. 제 의지가 어떤지. 운동하는 거. 당장 본적한번 의지 말 그 자체예요. 손목운동 많이 합니다. 숙소에서. 아 그럼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게 네. 또 라이프 선수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아니 꿋꿋하긴 하다. 진짜 이거 고맙다. 약간 에이밍 선수가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거죠. 에이밍 선수 잘 말 잘 듣더라고. 제 말은 잘 들어요. 오. 근데 오늘 연습이 4시에 끝났는데 좀 오버해서. 아 너무 이거 척척이다. 살짝 좀 경감이. 원래 이 시간에. 아 원래 이 시간에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네, 땀을 되게 많이 흘리시고 계신데.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오! 아, 밥 먹어야지. 어, KT의 밥. 나 배고팠어. 제가 항상 좀 위풍당당하게 말했던, 일기양양하게 말했던 이제 흑밥. KT의 밥. 인정. 아, 도대체 어떤 밥이길래? 네, 이모님이 그냥 50년 산 장인이셨어요. 진짜 그랬다. 아, 약간 반찬도 직접 만들고. 어? 사오는, 보통 사오는 신문도 많은데. 그치. 나 막 겉절이도 오늘 나 당장 하시고 약간 이런 타입이었는데. 아니, 요즘도 그러시나요? 모를걸요? 아, 저도 잘 몰라. 왜냐면 내가 아침밥을 잘 안 먹어. 아, 네, 맞아요. 아침을 잘 안 먹어. 야, 밥을 먹는 애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 나 사실 방송 키기 전에 라사선수 같이 언제 오냐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빨리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또 역시. 한치 못한 채. 민규가 또 지각을 했어요. 뭘 지각을 해? 5시 가는데 나 4시 55분.
보내왔는데. 아, 그냥 그런 걸로 해요, 그냥. 아, 진짜. 억울해요. 저 지갑 안 했습니다. 아, 숙소는 또 다른데. 네, 숙소는. 일단 벌써 3분? 진짜 3분. 3분. 아, 너무 신기하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건물. 얘 원래 상가가 있는 건물이라. 맞죠. 여기 치과가 진짜 개학할 때 제가 많이 가봤는데. 아니, 치과가 치과도. 치과에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아, 거기서. 눈물을 네, 많이 먹었는데. 베스트 댄. 자, 내려볼게요. 아, 코끼리가 살아. 아, 이게 그 까맣게 소리가 이거야? 코끼리 소리가 이거야? 너 숨소리 아니야? 이게 숨소리 아니라고요. 아, 여기가 또 아파트구나. 어, 신기하다. 오히려 또 없었는데, 그치? 정말. 좋은데? 우와. 와,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구나. 레전드다. 숙소도 아직 두 개 숙소인가? 숙소는 하나씩 하고, 네. 다른 아파트로 2분, 3분. 아, 바로 거의 따로 못했구나. 여러분, 조만간 숨을 참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잠시 숨 참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 터지나요? 터졌던 것 같은데? 네, 터져요. 오, 그러면 괜찮겠네, 괜찮겠네. 아파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여기서, 여기서. 그때 저 최불암 선생님 보신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최불암 선생님 근처에서 한번 보신 것 같거든요. 되게 나이 드신 연예인 분도 보셨던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어, 시원하다. 우리 버터. 문이 닫힙니다. 몇 층인지는 비밀로 또 선수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여기 다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어제 뭐 출력을 못하셔서 대박이네. 터졌나? 터졌대? 안 터져? 주황색깔? 주황색. 와 터졌다 터졌다 터졌어? 차라리 엘리베이터는 터지는 게 낫다. 몇 층인지 안 나오기 위해. 아 소리가 나네. 돌아왔어. 와, 저 밥 냄새가 벌써 맛있는데. 아, 벌써 밥 냄새가 나. 와, 여기구나. 우와. 아, 너무 좋은데. 뭘 오랜만에. 냄새 개 좋아. 아, 냄새 뭐야? 평소에 들어서 편하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썼던 또 연습생. 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와, 여기가 숙소야. 대박이다. 아, 와, 누가 이렇게 신발을 수집하는데? 다른 숙소 막 자. 블랭크. 어, 블랭크가 왜? 아, 티원. 아, 여기 왜 블랭크가? 티원 건데. 이건 저도 작년에 있었던 블랙 선수가 또 좋았던 기억인가 봐요. 여기 이거는 다 따로 주인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모은 건가요? 주인이 있어. 아마 체코 출신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크림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네. 네. 신발에 패션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여기가 숙소군요? 네. 한번 둘러보죠. 오! 여기 화장실이 무려 3개예요. 중앙 화장실. 네. 네. 장실 무려 3개면 3개. 3개야? 네. 와, 여기 밥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어? 약간 터진다. 어, 여기서? 빨간색. 와이파이 있나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로 해야겠는데? 와, 뭐 네? 안녕하세요. 되나요?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나요? 와이파이로 바꿨습니다. 이제 안 터질 거예요. 와이파이로 바꾸는 사이에 한 분이 등장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롱주 우승의 주역. 안녕하세요. 칸 커즈 라스칼. 그렇죠. 백색 자체. 네. 롱주 우승의 네. 주역. 그리고 이제 곧 KT 우승의 주역이 될 커즈입니다, 커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솔랭주 우승가 심상치 않던데. 아니, 1300인가 1400점 찍다. 아이고, 저 뭐죠, 저. 에이밍 선수가 또. 아니, 근데 아, 자다 일어나셨는데요? 아니. 뭐 하시고 계세요? 저 이게 언제 등장할 타이밍을 잡고 있었어요. 아, 등장할 타이밍을. 여전하네, 여전하게 귀여워. 오늘 이렇게 세 분과 밥을 먹으면서 소소하게 이제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근데 대화 나누는 게 앞서 숙소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죠. 숙소. 방을 한번 소개를. 네, 에이밍 형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랑 같이 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넓죠. 거의 4명 방인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빅나 선수. 여기가 좀 조명이 약해요. 맞아, 여기 최대야, 내가 알기로. 아, 근데 여기 와, 이렇게 침실이 돼 있네. 아, 자기 너무 좋은데? 이거 침대가 존나 커. 와, 침대 너무 커요. 존나 커. 진짜 킹 사이즈. 여기가 제 자리. 아, 여기가 나카선 자리에요? 죄송한데, 팬티만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예 바지도 입고 있어요. 여기가 라스칼 선수. 여긴 누구죠? 접니다. 아, 거즈 선수. 여긴 누구죠?
라이프. 아, 에이밍 선수는 어디서? 나름 아. 뭐 라이프 선수 근데 되게 좋은 거 있어. 애초에 되게 실수. 둘러보고 와. 아, 여기 뭐예요? 화장실? 네. 광희 씨 근데 팀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와, 와, 아시나 여기 호텔 아니야? 아, 진짜 숙소 개 좋긴 해. 아니 뭐야 이거 들어가 봐. 들어가. 와, 뭐야? 나 오늘 상류인생 사는 거 같아. 아니 뭐야 여기? 야, 뷰 지린다. 와, 지린다. 뭐 진짜 쓰레기다. 와, 여기 옷방. 와, 아니 숙소가 레전드네. 숙소 있을 수 있죠. 와, 와, 여기 숙소가 있네요. 아이다스 팬티가 혹시 누구 거? 아이, 그러니까 그 팬티는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뒤에서 소리가 나긴 했어요. 그 주인이 좀 감각하지 않았나요? 자, 가보도록 하죠. 역시 커즈 무르셔서 아직도 빨간 팬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여기 되게 잘 돼 있다. 팀원을 위해. 어후. 숙소는 진짜 좋긴 해. KT 와서 내가 진짜 숙소 인정이긴 해. 진짜. 그러네. 아, 근데 TV는 절대 안 무시죠. 네. TV는 항상 제일 수가 다른 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치가. TV에서 들고 와도 아무도 몰라. 네. 그러네. 아, 여기가 이제 팝팝. 저 안에도 방이 두 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어, 여기도 한번 가봐도 좋아요. 아직도 하라미 그 자리 그곳에서 자나 아직도? 당신이 돌아왔어. 아, 다시 돌아왔어? 아, 진짜 좋다. 아, 거기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아까 퍼펙트 선수랑 기동훈 선수 쓰는데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여기가 헤빈 선수와 가을이 자고 있는데 너 자고 있다고? 가을이 자고 있는데 아리야 아, 아리야 자고 있다고? 아리야 자고 있네. 아리야 여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난 것 같은데. 화나도. 원래 제가 저 자리였거든요, 이제. 하람이랑 아, 같이 쓰던. 네. 제 끝에 방이 이제 코치님들. 나도 이제 코치 형, 코치님들 방. 네. 와, 진짜 넓네. 아니, 진짜 방이 한 다섯 개가 있었는데. 대박이다. 아니, 요새 숙소는 이제 다 어마어마한. 잘 되겠다, 진짜. 아, 근데 이제 저 다음부터 이제 갈 때는 이제 다른 팀들도 이제 긴장을 할 것 같은지 그런 기분이. 와, 아니, 근데 이게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밥이. 아니, 헤이디 원래. 밥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죄송한데? 근데 너무 네, 맛있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KT 오기 전에 한 6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60대 후반. 아, 몸무게가?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 갈비찜 아니에요? 아, 또 이제 저희 와가지고 갑자기 배기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건 아니겠네. 원래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갈비찜 나와요. 아, 일주일에 한 번은? 한번 죽어봐야 돼. 제가 했을 때 이제 KT의 단점은 항상 그거밖에 없어. 메뉴가 적었다. 삼계탕에 단지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다. 네.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메뉴가 좀 적었는데 어느 정도 넉넉하네. 아니 든든하네. 아, 에이밍선도 어때요? 밥 맛있었나요? 맛있죠. 아, 그래 약간 표정이 그 정도인가? 약간 이런 표정인데. 네, 오늘 유나에 조금 더 달라고 왔어요. 아, 오늘 유독. 유나 이제 하람이 약간 폭풍을 하자면 네. 자기 보고 싶은 거 이제 먹고 싶은 거 없을 때 이제 라면 끓여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 요즘은 무조건 스팸 해달라고. 아, 괜찮아요. 스팸 되게 좋아했거든. 네. 다들 좋아해가지고. 스팸 맞지, 괜찮지. 맞지. 이제 하면 라면 좀 안 질까요, 그러면? 네. 아, 어떻게 안 질까? 밥을. 밥이 다 먹었나? 각자 이렇게. 아, 알아서 네. 푸는. 밥만, 밥이랑 국만. 아, 밥을 알아서 푸고. 그건 이모님이 해주시고. 아, 그러면 그걸 잘. 주면대 조개 시범을. 뭘 밥 푸는 것까지 해서 시범을 보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저렇게? 네, 자기가 먹, 알아서 먹을 양 정도만. 아, 너희 둘 다 밥 먹었어? 네, 아, 기다리고 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 아, 무슨 고기에? 차돌된장. 아, 차돌된장. 어? 잘 먹겠습니다. 또 숙돌된죽이 이가 또 이렇게 그러면. 아, 위화감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럼요. 저는 뭐 늘 먹던 대로니까. 아, 근데 옷이 너무 틀 같아요. 옷에 대해서 뭐, 지금 KT의 옷에 뭐 불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너무 예쁜데. 네. 수저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아, 등판이 왜 이렇게. 수저가 되어 있네. 오늘 세트인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좋아요. 네. 자, 다음. 아, 잘 먹습니다. 그냥 어깨 안 앉아. 둘 먹고 하면 되지 않을까? 들어가도. 어, 안 보고. 네, 먹고 들어가. 네. 맛있겠다. 먹습니다. 저도 밥 먹으면 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아, 잘 먹습니다. 야, 어디 앉아야 되죠? 아, 어디 앉아, 편하게.
오랜만에 내 옆에서 안 쓰고 올래? 그래. 아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뭐야? 아, 저 여기 있어요. 되게 새롭다. 어디 앉지? 찍기로야? 그럼 거기 너 민규한테 앉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규랑 대화하면 챌린지 찍을 수 있어? 마스터 찍을 수 있어? 저는 이 정도 찍을 수 있어. 오. 오.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너 그냥 내 관료만 올려줄게. 좋네? 너 배우만 잘하면 돼. 카메라를 어떻게 타지? 잠시만. 아, 이게 아 여기다 둬야겠는데? 한 명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한 명 여섯 명 되잖아. 그러네. 가라고. 너 가라고. 형이 여기 있지. 형이 남들은 거 아니야? 맞지 맞지. 나 할게. 삼성 괜찮아. 좋았다. 머리로 좀 땡기겠다. 내가 이 끝에 할게. 그래? 뭐야? 너 이리로 올래? 그래? 그래 너가 또 보이는 거 같아. 무슨 말 하지? 괜찮아. 그래? 와 대박이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희 간단하게 식사를 좀 하면서 얘기를 네.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 한번 봐볼게요. 계란말이다 이게. 와 이거 새우 와. 개질인다 이게. 맛있네. 짠나. 아니 또 싸게 또 이제 사실 원정할 때 좀 거의 못살시거든 제가. 아 진짜요? 아니 거주 선수가 싸게 원조라고? 싸악과 여기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죠 제가 있을 때. 아. 네. 이제 오조가 이제 싹싹김치라고 이제 야, 뭐,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싹싹김치는 저희 농수 때부터 싹싹김치? 아니 근데 박효진이 소문에 하면 에이밍 선수를 같은 바텀교회 때 많이 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때요? 뭐 일단 직접적으로 팔진 않았고 이제 분위기로 와 플레이 같은 노래네 제가 왜 누워서 게임을 자주 못했어요 근데 왜지? 뚱땡이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아래쪽에서 헬스하던 라이프 선수는 나는 주먹까지는 안 써도 에이밍이 말 잘 듣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맞나요? 에이밍도 비슷하긴 하죠 아니 보통 선법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긴 해 맞더라고 서포시 힘이 약하면 안 되지 맞지 근데 사실 또 저희가 밥 먹으면서 질문을 할 건데 맞죠 김민규 씨가 이제 에이밍 선수한테 벼르고 벼르던 질문 카이사 급발진 아 금방은 진짜 물어봐 급발진 카이사 도대체 어떻게 될까? 본인에게 붙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 솔직히 많이 못했다 생각했어요 인게임 할 때는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좀 미안한 거예요 아 제발 이제 게임만 끝나지 마라 한 번이 지금 더 있다면 또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급발진을 야 이게 상반되는 그 한 번에 막기 위해 급발진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돌아와서 봤을 때는 답은 좀 나쁘지 않았을 거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러니까 팀이 받쳐주지 못했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 팀이 받쳐줄 수 있는 영향은 아니었고 자기가 좀 더 잘만 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아 잘했다 나이스 트라이였다 허재 선수는 어땠어요 그때? 그때 저도 좋은 가격을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죽어있길래 그게 뭔가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아 자기 못했다 아 노래를 못 맞췄다 아 이거 맨날 잘하는 건데 너무 못했다라고 이제 먼저 잘못을 얘기하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맞죠 경기력이 미치겠어 사실 그때 이후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어느 연락을 받고 무슨 연락을 받은 거죠? 이제 대회를 딱 줬는데 방문에 이제 길게 저한테 욕이 와 있더라고요 아, DM으로? 네 욕이 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재밌는데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말이에요 아, 그치? 많이 기억이 났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동아 씨가 이런 거에 미쳐서도 전문가인데 이런 것도 동아 씨가 갖다 올려주시면은 예. 아니 어떻게 멘탈 추스렸어요? 동아 씨는 근데 그 다음에 보여줄 대회가 없어 그러니까 욕을 먹고 각성한 모습을 보여줄 대회가 없어서 그래서 애들도 체념하듯이 욕하나 안 된 마저기 힘내라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어요 아. 아, 약간 격려와 약간 욕을 복제해주는 이게 개죽같이 못하네 은퇴해라 축하한다 근데 힘내 고생했다 동아씨는 어때요? 당신도 이제 점심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연히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얼마 안 남았죠 몇 살이지? 26 내가 26까지 했으니까 너 내년까지 그래도 한 2, 3년 남지 않나요? 저는 이제 좀 운 좋게
아유, 얘기 안 하네. 아니, 근데 뭐,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돼. 맞아, 안 되는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제도로. 그냥 기간으로만 따지면은, 2년 잘하면 이제 올해 제외하고 2년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유, 충분하네. 근데 이제 출판이 이제 다들 이제 은퇴를 하고 있잖아. 이제 뭐 나도 맞죠? 그렇고 이제 막 동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협교도 이제 은퇴를 하는데. 김동화 방송하는 거 같은데. 반발 방송. 이 새끼 와서 그냥 큰일만 받아가지고. 진짜 하루에 10초 이상 한 거야. 아니 왜 기분 안 좋을 때? 얼굴 보러 가는? 기분 안 좋을 때 보면 더 안 좋죠. 아. 협교라는데. 너 방송할 때 다를 것 같아? 그럼 김동화 대회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봤어요? 네. 고맙다. 그건 안 나와서 고맙다. 아니 에이밍거드나 꺼져서도 아프리카 즐겨보는 방송인가요? 저는 일단 네. 뭘 보나 본데? 혹시 누가 약간 봐요. 뭐 먼저 하랑이가 먼저 일단 말하는 걸로. 그러면? 아 저는 아프리카보다는 유튜브가 아니라고. 아 그거 퍼즈선수 유튜브 많이 봤던 거 같아. 퍼즈선은 옛날 그거 있잖아요. 면허 초대서 머리 시원하게 올린 거. 그때가 몇 살이죠?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 아니야?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와 진짜 오래됐다. 근데 진짜 아프리카 혁명이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 보이는. 그때 영상 가끔씩 보이시죠? 아 그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억울하거든요.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갑자기 데려가 주셨어요. 아, 그건 이미? 그래서 데려가 주셨는데, 이제, 그냥 뭐, 머리를 해달라 했는데, 이제 해준 게 그거였어요. 아, 오히려 러너 형이 잘못됐네. 그 뒤로 러너 형 방송은 안 보고요? 아니요. 보고 있죠. 아, 아니, 뭘 따져봐요, 아프리카. 아니, 그럼 뚫지 아니에요? 맞아요. 아, 뭐, 보긴 보나 봐, 계속 봐. 아니, 그, 뭐, 탱글다이에요, 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왜, 왜.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졸업에, 이런 거. 사실, 케이티 하면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붙었던 팀이 담원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커즈 선수가 이경기 때인가? 네. 이경기 때인가? 그, 덕담 루시안을 스카노로 딱 묶었어요. 근데 뽀삐가 날려갖고 저번에 갔지. 그때 오프더 레코드 때 이제 루시안 하다 날라가는 순간 입을 딱 하셨거든요. 자 그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지고 있다가 이제 좀 맞다 보니까 이제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좀 신했어요 저희가. 아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지금이다 하고 나같이 결진하는데 루시안이 이제 스노시안 다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와, 그 각이다 하고 이제 플래시 공을 했는데 갑자기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시안이랑 1대1이 되는데 너무 세가지고 이제 밀려났습니다. 아... 그리고 라카 선수는 오른으로 이제 1,7렙 타이밍때 바톤 노민 같잖아요. 어? 무슨 누구의 판단이에요? 근데 제 판단이긴 한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희가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를 쓰도 지가 꼴리는 대로 약간 갑자기 내가 보통 광희가 내가 많이 맞거나 보통 내가 약간 마지막 약간 사장 느낌으로 내가 서류를 따로 결제 서류를 딱 던져주면 내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는데 아~ 갑자기 못 말릴 때 한 번씩 있어. 그럼 되게 좋은 거더라 많아. 그러면 광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배 없던데 이러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게 많았는데 아 투신 연습생 선발 썰은 뭐죠? 제가 연습생 선발을 했어요. 궁금했던 거. 반동훈 감독님 막 처음 이제 처음부터 일하셨잖아요. 어떻게 선발됐는지.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원래 다이아트 신청할 옛날에 약간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약간 선발 연습 뽑는다. 뭐 롤링맨에 그런 거. 공고가 올라. 공고가 올라면 이제 봐요. 어? 아, 선수 뽑는구나. 뭐 다이아이 50점 이상 뭐 이렇게 뽑는데 제가 사실 다이아이 30점인 거였거든요. 그냥 신청 받았어요. 이거 신청 받아가지고 아 뭐 뽑으면 뽑겠지 이런 신청 또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테스트 하고 보니까 방금 전화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너 뽑아주면 잘할 자신이냐 해서 뽑아주면 뭐든 하겠다고 그래서 뭐든 하겠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한
일화가 있어요. 시작하면 여기 세명은 이제 또 아 노노구나 그래요. 강동원의 이제 거의 아들내미 수준으로 맞죠? 맞지? 농축 때 아니 그리고 맞다 급발진 카이사 때 강동원 감독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맞아요? 혹시 어떤 피드백이 있었나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 판단으로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엄청 피드백은 못 들었고 자신감을 더 높아요. 그런 실수에도 예능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미지가 감독님이 좀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이제 카리스마 같은 느낌이죠. 무섭게나 하시지만 뭐 잘해줄 때 잘하고 네. 혼내주셔야 돼, 혼내고 왜? 우리 때랑 다른데? 어땠는데? 나 때는 거의 감독님이 강대였어. 같이 재밌게 놀았어. 근데 감독님 하면은 내가 그 되게 도움을 크게 받은 게 있거든? 내가 17년도 서머에 내가 복귀를 했잖아. 딱 복귀를 했는데 뛰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전팀에서, 중국 전팀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왜 거기서 뛰고 있냐? 하니까 감독님이 아니다. 우리 선수라고 바로 지켜줬어. 와! 하나 뜨면 하다가 끌려갈 뻔 했다. 같이 있는 거. 와! 아, 감독님이 딱 많은 거야? 어. 템퍼링 했었구나. 지렸네. 아니, 에이밍먼도 BLG 중국 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좀 많이 얻어가는 게 있나요? 뭐, 얻어간 거는 이제, 볼의 중요성, 볼을 아. 더 잘할 수 있게끔. 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렇다 보니까. 아이.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저도 홈블러스에 있다 와서 알아요. 중국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다시 KT로 돌아온 이유가 있나요? 뭐 사실 제가 좀 망해가지고 근데 뭐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갈지 뭐 어디 해외팀에 갈지 정하다가 KT와의 좋은 기억도 있었고 KT에서 저를 좋게 봐주고 뭐 다른 팀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결국 안목이 있었네. 와서 그 되게 잘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지금 잘해주고 있으니까. 맞지 맞지. 그때 언제지 20년도 때가 KT가 한 5연패가 초창기 하다가 갑자기 막 8연승인가 막 때렸잖아. 5연패 주범. 저는 5연패 주범이 아니고 네. 하나의 캐리를 맞은 주범이에요. 아, 그때도 딱 에이밍 선수가 폼이 살아나면서 딱 치고 올라왔거든요. 왜 그때 하면서 박주신이 동생했으면은 한마디 했을 거예요? 한마디 하려고. 저는 그리고 제가 또 좀 내가 내 멋대로 안 되면 좀 내가 몸이 비틀린다고 해야 되나? 아, 너 못 잡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도 네. 약간 뭔가 좀 아 이건 아닌데 싶은데 말 못했어요? 아, 근데 뭐, 무조건 그랬을 만한데?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랬을 만한데 저는 좀 이제 라인전은 서프트랑 같이 하는데 동행이 형이 라인전은 되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솔직히 언제면 좀 뭐 혼자 하는 느낌이라 아, 그래서 엄청 막 불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럼 커 선수는 전화할 때 불만 같은 거 있었는데 말 못했던 적이 있나요? 사실 항상 동아 형 눈치 보여가지고 이랬는데 와 이제 와서 한마디 그런 말 야 김도아 맨날 그 말해요. 나는 아직도 제일 미안한 선수가 커즈다. 맞아요. 왜 그러면 너무 내가 걔처럼 이용한 거 같나. 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아 형이 이제 특히 이제 탑 제이스 같은 거 할 때 네, 계속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저만 눈치 본 게 아니라 프레이 형이나 고릴라 형도 사실상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바텀도 아 맞지. 아 이거 탑에서 그러는데 이제 바텀에서 쓰면은 더 안 한다. 아 그럼 이런 계속 부르는 선수랑 대봤는데 사실상 또 철벽이라 또 잘 안 부르잖아요. 가성비, 가성비 어때요? 6개 오차니까. 살짝 이제 약간 장난점이 있지 않나? 아 그럼요. 철벽의 이제 라스타가 무엇이든 뚫는 참. 아 맞죠. 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철벽의 라스타를 제가 20년도 때 절벽의 라스타 제가 지옥으로 그냥 밀어넣었습니다. 너 20년도에 FPX야? 21년도요. 제가 절벽의 라스타를 만들어놨습니다. 21년도? 아 하지만 지금 또 다시 든든해가지고 아니 근데 최근에 또 원래 아, 이런 건 근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나를 구해내서 나르를 많이 뽑다가 요즘 또 구해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나요? 제가 나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구해 선호해서 구해하고 아. 이제 뭐 잘 해주려면 계속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데 그게 바로 에이밍 선수로 궁금한 게 최근에 루시안 나미가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사실 루시안 나미가 되게 호흡이 좋아야지 좋은 챔피언인데 다른 선수들은 좀 호흡이 안 좋다? 호흡이 안 좋다. 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되게 잘했으니까 자신감이야. 에이밍 라이프 우리 선수는 자신감이야. 맞네 맞네. 나미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하나를 봐주셨을 텐데 진짜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 유튜브 못하잖아. 너 럭스로 더블 찍었다. 사람이 럭스로 더블 찍어서 이겼다고.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지. 저기 라인더를 잘 알아서 라인더 자 아이린다 그때. 그래. 정현이 형이 멘탈이 좀. 아, 너 어렸을 때 나 멘탈 안 좋았나? 정인이 형이 멘탈 진짜 안 좋아요. 정인이 형이 불리해지면은 이제 나가야 된다 말고 다 없다 이제 이거 한번 뭉치자 한번 잘라보고 안 되면 지지. 네, 정인이 형이 한 그게 있었어요. 그때 정인이 형이 뭐 유틸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인이 형이 모르가 잡혔다고 했거든요. 와! 상대팀의 스크림에서 상대팀이 블리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우픽에 모르가 잡혔다고 이거 카운터 말고 바꿔 무조건 이긴 거예요. 블리츠가 그랩을 딱 했는데 모르가 와 세 번 연속을 못 씹어준 거예요. 와! 그래서 뒤에 그때 경호 형이 딱 보고 저한테 끝나고 와 하라마 너 진짜 멘탈 좋다. 어떻게 이런 모르가는 거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때 결심했습니다. 연기하겠다. 그때가 결심했다. 그 모르가나로 결심하셨구나. 네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르가는 아무도 말 못할 것 같은데. 모르가나 이러니까 몸이 아니 너 나랑 할게 뭐 나한테 뭐 불만이 있었냐 없었는데 불만 많았죠. 어? 뭔데? 나 이게 불만 나 진짜 하나도 못 하나. 일단 솔직히 종익이 형은 진짜 재능충이. 이 말은 내가 못해도 할 말이 많아. 아 나 이거 들었다. 네, 종익이 형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그러니까 재능으로 못 반겨줬어. 좀 이제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고 사실 우선 그냥 노래를 아예 안 한다. 맞아 맞아 맞아. 열심히 안 했고 뭔가 이제 태도 태도 제가 동생이어서 태도 그때 뭐 할 말이 없었지만 살짝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아니 대표 제일 좀 눈살 찌푸려주는 태도 있었어요? 동생이 한 마디 했다 만약 동생이었어. 저 열심히 고생했어요. 진짜 퇴근을 이렇게 역대급으로 빨리 세상에 제일 빨리 퇴근하는 사람. 아니 퇴근하면 뭐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좀 잘 못했으면 개인 연습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게 보통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오늘 못했으면 컨디션 때문이다. 아 컨디션 맞아. 진짜겠다. 내일 되면 잘해야겠다. 뭐라는 얘기냐.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다음날 잘했을지 않았을까요? 다음날 잘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말, 맞아요. 그냥 그렇게 잘하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를 볼 수 있죠. 혹시 뭐 저한테는 불만 없었나요? 저는 애초에 동아 형이랑은 서브여서 저는 불만이 없었고, 이제 동아 형이랑 같이 했던 모든 선수들이 동아 형한테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김동아가 맨날 라스카에 내가 끼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요? 아니, 그 말이 동의하나요? 그죠. 저는 그 지금, 제가 뭐 지금 있는 게 이제 동아 형. 수신이 형, 뭐 저랑 같이 거쳐간 사람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지금은 제가 없질 않았을 거라고. 그거 배우라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말이야. 사탕 말린 말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동아 형한테 불만 그때 당시엔 사실 없었어요. 경기 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진짜 좋은 선수들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되돌아서 보니까 좀 X같았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 가스라이팅 많이 나니까 근데 저 몰랐어요. 그때 너무 맞아서 그런지 이제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그 사고가 이제 안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있을 수 없었다. 그 가스라이팅을 했길래 와 미안합니다. 근데 난 우찬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 난 우찬은 그래도 내려뒀던 사람이야. 동인이 형이 이제 룸메였거든요. 맞아. 내 룸메가 누구였어? 내가 교환이야. 뭐였냐? 아, 너 보석? 형이 보석이랑 종이 있는 거 너 맞네, 너 맞네. 뭔데? 어? 아, 그 위치. 아, 맞네. 18년도, 18년도. 아, 5층에 있던 시절에. 5층에 있었을 땐 나랑 비디디, 프레이, 칸. 4인규? 4인규 방 쓰다가 이제 인규로 방에 맞아, 올렸었어. 아, 그때 너랑 방을 썼어야 되는데. 형은 누워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야 되는데. 형은 그렇게 썼네. 왕호 아 18년 때 뭐 그 왕호랑 나랑 보면요. 나는 보면이었어.
나가죠, 정훈이. 아니, 근데 숙소를 같이, 같은 잠방을 쓰면 확실히 좀 더 친해지고 그런 게 있나요? 누워서 그냥 뭐. 저 있는 거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4시 자고 에이밍 선수만 저쪽에서 자. 근데 누구랑 같이 잤나요? 형이자예요. 아리아. 아, 아리아. 아 근데 이게 바텀듀는 보통 같이 생활하지 않나? 아 이게 근데 원래 계속 같이 생활하다가 어? 아, 부사가 있었네. 그... 최근에 이제 변화를 주자 해가지고 바꿨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아까도 저도 불만이 있었네요. 원래도 20년도 때도 원래 저도 토토방이었거든요. 예. 형이랑 다른 거. 나는 따로 갔었어. 그때 한 번 또 카이사 급발진 같은 그런 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리가 또 대규모로 바뀌고 수업을 하고 사실 이번에 카이사 급발진 때 다리 바꾸다고 이제 회의가 좀 열렸었죠. 아 자리를 바꾸다. 근데 실제로 성장이 좋아지는 걸까? 뭔가 있는? 아 근데 진짜 자리가 있는 풍수적인 진짜 풍수적인 게 있다니까 그게? 진짜 배살 풍수적인 게 있어. 잘 때 또 약간 그 불을 끄고 야심한 밤에 예. 조명 다 끄고 이제 딱 보면은 없던 얘기가 절로 나온다니까 진짜로. 근데 뭔 소리야? 당신 맨날 끝나자마자 잘 오는 거지. 과금이야 뭐야? 아니 20년도 때 사람이랑 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또 자기 전에 뭐 오늘 어떻게 또 미안했다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어, 미안하다는 한 번. 본인 과거에 너무. 아 이런 거 아니야 먼저 사과해. 이렇게 한 번 사과해 너. 죽고 싶어? 어, 사과해. 왜 이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바람 정도? 내가 원하더라고. 미안했잖아 그. 너 그 그때 킹덤 그때 대회장 대회장에서 미안했잖아 내가 지금 내가 뭐야? 기억이 안 나. 너 그때 개 빡쳐가지고. 너 빅토르 한파 내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개업 그 게임 대회 끝나고 나서 아~ 게임 지장될 것 같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더래. 아, 그러니까 나 그 기억이 난다. 그게 뭐냐면은 탑이 뭔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놨었는데. 뭐라 기억 안 나. 제 기억에 탑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정글을 그 아.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 제가 우찬이한테 얘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 우찬이가 뭐 그냥 속도의 문제를 잘 안다 어쨌든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일방적으로 죽는 상황이 왔어요. 나 자꾸였다 아. 상거리 말해달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 뭐라고 말해달라 이제 끝나고 갑자기 중이 형이 저한테 광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이랬어. 와 이게 선수가 했네. 말을 좀 안 오면 그럼 세게라도 해라. 근데 저는 그때 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세게 했다. 근데 나는 너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아 진짜 화가 났다.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미안하다. 난 좀 잘 갈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내가 이거 내가 하고 나서 이제 급발진 해주길래 어 됐군. 아 왜냐면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왜냐면 가장 키포인트였던 그 경기 분기점이라 생각해가지고. 근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다른 누군가 화를 내주면은 나는 편한 그런 게 있었어. 어. 근데 용식이 나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가 쓰레기라고. 나도 내가 총 때렸던 사람이야. 내가 뭐 보통 내가 화를 내거나. 넌 총 때렸지. 난 총 때린 게 아니고 내 감정에 충실했어. 내가 쐈겠지. 내가 화가 난다? 그럼 화를 내야 돼. 근데 정익이 형이 인게임적으로 배울 게 진짜 너무 많아. 어? 그냥 아. 그런 책임지고 그런 폴?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 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항상 해주는 게 전 든든했죠. 저는 솔직히 아~ 그때 19년도 때 같이 했을 때 아, 너무 나한테 뭐라 해서 좀 짜증나긴 했거든요. 근데 아 정말 잘한다. 아 진짜 리스펙트. 진짜 리스펙트했습니다. 생각보다 코즈 라스카랑 몇 년째 같이 하는데요? 그러네. 어, 그러네. 합이 진짜 중간에 한번 헤어지고 계속 같이 하는 거 아닌가? 3년 정도 해봤다. 뭐, 이 정도면 거의 특정하게 부부가 아니 두 분이 또 그때 KT전 이기고 서로 하이파이브 할 때 지렸거든요. 또. 기억나요? 아 기억나. 근데 보통 웃긴 게 탑 쟁거리끼리 들고 보통 하이파이브 치고 바텀들끼리 한 번 찍어요. 이거는 이제 중앙이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하나 이제 이런 느낌. 아니 리디에게서 말인데 빅나선수는 어때요? 굉장히 멘탈이 좋아 보이던데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성장하는 게 막 느껴지고. 든든한 사이긴 해. 약간 풍차도 그렇고. 실제로 멘탈이 좋나요? 멘탈은 조금 안 좋긴 한데 조금 안 좋긴 한데 이제 살짝 종익이 형 스타일로 이제 막아줘서 망설임이 없다? 위축되지 않고 불리하더라도 조이지 않고 요새는 그게 더 나은 거 같아. 아 맞네.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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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초비 빼고 다행이다 합니다. 아 뭔가가 근데 초비도 이길 수 있다? 초비는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5대5 게임이니까 그치 5대5 게임이야. 아, 확실하게 아, 확실하네. 철저한 멘트야. 아 이번 서머에 진짜 목표 어떻게 돼요?
또한 목표, 일단은 저희가 스프링 때 플레이오프를 못 봤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가서 롤 선발전까지 선발전까지 저는 이제 역전 드라마 좋아합니다. 선발전을 가서 딱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우영우 좋아하네. 딱 김민규 좋아하는 게 김민규도 MPSI 멤버 개같이 뽑았는데 거기서 드라마 써보고 계시다고 거기 상황 따로 찍는 게 그럼 뭐 KT? 제가요. 어. 그 커드씨는 어때요 이번 시즌이요? 이번 시즌 저도 일단 플레이오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좀 3-4등 못해도 3-4등 해야 이제 저희가 선발전 갈 수 있거든요. 아 3-4등 나도 확실히 롤드컵을 바라보고 롤드컵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나스칸 선수도? 네 저도 롤드컵 진출. 아 근데 이번에 진짜 느낌이 좋은 게 KT가 보니까 14년도 18년도 이렇게 3회 또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현재 22년도 4년에 한번 진짜 느낌이 좋습니다. 아니 제일 믿음직한 선수 누구예요 팀 내? 저는 이제 라이트. 어 아무래도 바텀 바텀 대우요. 라인전을 아무래도 잘 해놔야지 게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에이밍 라이프가 진짜 라인전 잘하잖아. 거주 선수는 어느 라인에 제일 많이 믿어요? 자기 자신? 제가 우찬이 형 대입해서 얘기하면 아마 하람이를 가장 현재 하람이가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말이 많아서 애는 또 말이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람이 좀 개가 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뭘 아는 뭘 아는 척을 살짝 근데 맞는 거 없다고요. 아 맞다니까. 하람이가 이제 근데 이게 왜냐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네 방향이 말 많고 또 말이 많았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아니 방금 그 죄송한데 젠지 그 롤드컵 뮤비도 할 말이 있어요. 말로 하시지 왜? 왜냐면 내기하고 19년도에 맞아요. 19년도 왜냐면 제가 첫 주장이었어서 맞아요. 19년도에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제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눈에서 잠깐 그 레이저를 쏘시고 지금 살짝 피곤해서 아. 근데 이제 방영이 좀 말도 많이 하고 다들 방영 콜 위주 많이 듣다 보니까 방영이 말 좀 제일 많이 하고 그래 다 의지 많이 하지 않을까 맏형이 같이 놀아보지 듣나 맏형이 되는구나.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사실 뭐 그냥 이제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는 편이고 요즘은 워낙 다 너무 알아서 잘해서 그냥 뭐 저도 팀을 믿고 편하게 그냥 할 거 하고 있으면 알아서 이겨주더라고요. 오, 좋은 멘트네. 팀을 믿고 하면 알아서 다 잘 불러간다. 바텀 메타라 오히려 좀 역같나요? 아니면 좀 좋나요? 저는 좋아요. 저 원래 편한 저 원래 항상 탑에 혼자 있는 걸 즐겨했기 때문에 병태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아 갑자기 방송이 켜졌는데? 뭐야? 오. KT 진짜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선수분들의 많은 시간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맞아. 또 많은 선수 시간에 쉬는 시간인가? 저희가 사실 막 소문에 하면 뭐 팩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사실 다 주작이에요. 저희가 갔던 팀들이 다 잘 됩니다. 맞아요. 이번에 진짜 KT 우승하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거주 선수가 팬분들한테 정권 바뀐 거 어떻게 생각해요? 장난이고 빨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희 KT 롤스터 팀을 어떻게 좋아하는 거? 감독 코치님들이랑 선수들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 썸머의 KT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죠? 아니 또 KT 팀에서 또 이번에 저번에 또 대회했던 와이칼리버 그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나가세요? 저도 나가야죠 팀 짜서. 저는 근데 저번에 감독으로 출전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수로? 될걸요? 괜찮아요. 네. 될걸요?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KT 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썸머의 KT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